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챗GPT에게 더 글로리 결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챗GPT는 슬픈 결말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문동훈의 행복한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기계적인 계산에 따른 예상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갔는데요. 오늘 나온 파트 2 공식 예고편을 보니 조금 불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챗GPT 말처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오늘 영상은 더 글로리 파트 2 공식 예고편 분석 1부, 박연진의 새로운 고데기와 문동훈의 눈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공식 예고편 마지막에서 문동훈은 높은 곳 옥상 난간에 올라서 있습니다. 슬픈 눈망울로 마치 유언을 말하듯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듯한 말투로 대사를 합니다. 대사를 들어보면 이미 복수를 다 마친 후의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녀는 박연진 일당에게 다 복수했는데도 왜 이렇게 슬픈 모습일까요? 아마도 문동훈의 편에 섰던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희생자가 발생되어서 저렇게 슬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고 영상에서 박연진은 문동훈에게 다시 너를 상대할 고데기를 새로 찾는다고 말합니다. 문동훈은 파트 1에서 박연진에게 얘기했었죠. 너가 나의 모든 것을 죽였는데 너가 더 할 수 있는 게 뭔데? 라고요. 문동훈은 이미 모든 것을 잃고 지옥에 갈 준비까지 되어 있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죠. 그런 와중에 박연진은 문동훈의 엄마 정미희를 찾았어요. 이번 예고편 영상에서도 정미희는 박연진에게 돈을 받으며 기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친엄마라서 문동훈을 아프게 할 인물은 맞는데 정미희는 이미 가해자의 명단에 올라가 있어서 문동훈의 멘탈을 완전히 흔들 수 있는 대상은 아니죠. 그런데 고데기를 찾는다는 표현은 너를 아프게 할 무기를 알아보겠다는 뜻도 있지만 너가 소중히 하는 누군가를 인질로 잡아서 아프게 하겠다는 뜻도 있지 않을까요? 이번 예고편과 함께 새로운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보이시나요? 저는 강연남이 특별해 보입니다. 우선 전재준, 손명호 같은 악의 무리들과 같이 있다는 점인데 이건 강연남이 문동훈, 주여정 같은 주인공급은 아니고 나머지 주요 인물들이 다 악당이라서 여기밖에 넣을 수 없겠다 해서 선택된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건 강연남의 다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풀숲에 가려져서 그럴 수 있다고도 보는데 손명호랑 강연남만 다리가 제대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손명호는 죽었을 확률이 높은데 혹시 강연남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예고편에서 박연진은 문동훈의 집에 다시 찾아갑니다. 그 후의 장면은 문동훈이 집에서 무언가를 급하게 찾고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 것을 보니 아마도 박연진이 훔쳐간 것이 있고 그것은 문동훈에게 아주 치명적일 수 있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문동훈인데 박연진이 대체 뭐를 가져갔길래 저렇게 당황하고 겁을 먹은 표정일까요? 그것은 강연남과 관련된 자료일 것입니다. 강연남은 문동훈의 비밀 수행원이었습니다. 그동안 파트 2 예고에서 박연진이 강연남의 창문을 두드리며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계속 나왔죠. 박연진이 강연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면 저런 표정도 안 나올 테고 강연남의 미행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연진은 문동훈의 집에서 강연남에 대한 기록을 찾았고 강연남이 접근해 오기만을 바랬을 것입니다. 결국 강연남은 박연진에게 잡히게 되고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불안한 부분은 있지만 문동훈이 보인 눈물은 부디 같은 편의 희생에 따른 결과가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예고편 분석 2부도 바로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